자, 그다음 2번 여기 봐. 두 번째. 잘 들어. 자,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. 뭘 믿어야 되냐면 성적은 갑자기 올라. 성적은 갑자기 올라. 이걸 꼭 믿으셔야 돼. 절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않아. 절대 이렇게 오르지 않아. 성적은 계단 모양으로 올라. 이건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학 책이란 책엔 다 나와 있는 얘기야. 성적은 계단 모양으로 올라. 요 버티는 기간.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토 기간이라고 그러거든. 플래토 기간. 내 안에서 실력이 쌓여 나가는 거야. 그런데 이게 뭔가 발현되진 않아.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져. 갑자기 빵 터져. 그래서 그러잖아. 그리고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.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. 이렇게 계단형으로 떨어져. 그래서 원래 뭐막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바람나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막 놀아. 그래도 걔 시험 보면 잘 봐, 알아? 그러다 막또 놀아. 그러다 한번 시험 잘 보면 갑자기 쭉 떨어져. 무슨 말인지 알아? 떨어질 때도 갑자기 계단 모양으로 떨어지고 오를 때도 계단 모양으로 올라. 이걸 믿어야 돼. 성적은 갑자기 오른다라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혹시 모의고사나 시험 같은 걸 봤을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되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, 아니야. 안에서 실력은 쌓여가는 거야. 알겠니? 반드시 포텐이 터지듯이 빵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그걸 믿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공부하면 돼. 알겠지?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줄게. 선생님 친한 아는 분이야. 아는 분인데, 그 친구가 여기 봐봐. 3월 달에, 그러니까 이제 먼저 겨울방학, 얘 원래 공부 잘하던 애가 아니야. 공부 잘하던 애가 아닌데, 그래도 이제 대학 가야지 하고 고3이 딱 됐을 때, 방학 때 나름 열심히 했어. 뭐 열심히. 안 하던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. 그러고, 이제 당연히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때 기대할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3월 모의고사 한번 잘 봐봐야지 하고선 시험을 딱 봤는데, 선생님 때는 400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했었거든? 원점수 몇 점,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, 얘가 몇 점을 받았냐면, 280 어쩌고 정도를 받았어. 280점대를 받았어. 그럼 선생님 때, 280점대 받으면 어느 대학 갈수 있었냐면 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아니면 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? 딱그 정도. 그 정도 갈 성적이었어, 그때. 그러니까 뭐좀 좌절스러웠지. 얘가 내가 그래도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좌절했어. 그래도 어떡해. 열심히 해야지. 그래서 얘가 그래도 하자 하고선 힘내서 열심히 했어. 열심히 해서 이제 다음 목표가 당연히 6월 모의고사가 됐는데 6월 모의고사까지 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. 그리고 6월 모의평까지 잘 보겠지 하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점수가 몇점 나왔냐면 또280몇점 나왔어. 점수 변화가 없었어. 얘 말론 이때 진짜 힘들었대. 이때 정말 울고 싶었대.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, 그렇지?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섰고 여름방학 때또 미친 듯이 더더더더더 열심히 했어. 엄청 열심히 달렸어. 그러다가 9월. 9월 모의고사가 딱 됐는데 9월 모의평가를 딱 쳤는데 이때 점수가 한번 팍 올라. 그래서 얘가 몇 점을 받았냐면 340몇점 정도를 받았어. 한 60점 올랐죠. 그렇죠? 그럼 340몇 점이면 그 당시 어느 정도 대학에 갈수 있었냐면 뭐 중앙대, 경희대 뭐이 정도 수준이야. 그러면 그래도 막 캠퍼스 같은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거야, 그렇지? 그래서 얘도 막와 하고 학교에서도 와 하고 친구들도 우와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. 그래서 야, 너 완전 대박 났다. 그러니까 얘도 막 근데 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점수가 한번 탁 오르니까 느낌이 오더래.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그래, 이렇게 밀어 몰아치면서 하면 되는구나. 해가지고 수능이 이제 11월이니까 얘가 그래. 얘 표현은 이래. 두달 동안 자기 뭐 잠을 안 잤대. 자기 말로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지, 그렇지? 한번더 올리려고 두달 동안 미친 듯이 덥고 열심히 공부했어. 그러고 수능을 딱 봤는데 얘가 몇점 나왔냐면 360몇점 정도 나왔어. 360몇 점. 그럼 이제 360몇점 정도를 받았으면 그 당시 어딜 갈수 있었냐면 연고대 제일 낮은 과 정도 갔을 성적이야. 연고대 좀 낮은 과. 그러니까 그럼 대단하죠? 원래 뭐 연고대 뭐 캠퍼스 얘기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1년 만에 거의 한 100점, 80점 가까이 올린 거 아니야, 그치? 어마막작이 올린 거지. 그래서 난리 났고, 담임 선생님도, 야, 너 진짜 대박이다 하고, 친구들도, 와, 부럽다 하고, 얘도, 와, 신났어. 그러고 이제, 뭐, 당연히 뭐, 이때는 수시라는 것도 이게 있긴 있었는데, 우리 때 수시가 뭐, 지금과 같지 않아. 뭐, 조금밖에 뭐, 없었고, 대부분 이제 정시로 가는 건데, 그럼 얘가 이제 정시 때, 대학을 이제 딱 지원하는데, 들어봐. 가군, 라군, 다군. 선생님 때는 라군도 있었어, 라군.
라운까지 있었어. 어쨌건 지금이랑 좀 배치표가 다르지만 가군에 연세대학교, 고려대학교 막 이렇게 있고 나군에 서울대학교 있고 나군에 서강대가 있어. 그때 그랬어. 이렇게. 근데 다군, 나군에 막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. 학교에서 너 연대나 고대 뭐 제일 낮은 과 인문대 이런 거 갈 수 있어.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하고선 가군에 연세대학교 인문대를 썼어. 그리고 이제 나군에 어디 써야 돼? 그렇지. 서강대에 이제 조금은 그래도 과 좋은 거 하나 쓰면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. 안 하던 공부라는 걸 한번 1년 동안 빡세게 열심히 한번 해보니까 오씨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는 거야. 어? 그리고 아, 좀 아쉬운 거지. 아, 이거 마지막에 그래 두 달 미친 듯이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이거 한 번 더 하면 내가 더 올릴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생겼대. 그래서 그래 재수 한 번 하자. 한 번 더 하자. 한 번 더 하면 내년에 이 패턴으로 내가 열심히 몰아붙이면 내가 진짜 초대박 쳐서 말 그대로 서울대 막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수할 거야. 라는 마음에 어차피 가지도 않을 대학인데 뭐 여기 연대 인문대 잘 썼으니까 서강대 아예 됐어. 나 하고 얘가 미쳤어.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일 좋은 데 쓰자.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 썼냐면 서울대 경영을 썼어. 경영. 뭐 지금은 문이과가 통합돼가지고 여러분은 서울대 의대 해야지 막 느낌이 오겠지만 사실 선생님 때는 문과 이과 하면 진짜 탑들은 문과에 있었어. 정말로. 그래서 서울대 경영, 경제, 뭐 서울대 법대 이러면 그 사람은 괴물이야 그냥. 알았어? 정말로 정말로.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그거보다 서울대 의대는 조금 미친 느낌이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야. 그러던 시절. 그러니까 얘가 미쳐가지고 서울대 경영을 팍 썼어. 그냥. 이왕 쓸 거 내가 내년에 갈 대학 서울대 경영 쓸 거야. 이러고 얘가 그냥 여기 점수 안 되는데 썼어. 근데 이게 될 놈은 진짜 된다고. 서울대 경영이 제일 높이 있었거든. 이제 그 배치표상에서 보면. 그러니까 애들이 쫄았는지 잘 못 썼나 봐. 그래가지고 정준율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 어라 돼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연대 인문대는 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사실 모르겠고 서울대 경영이 됐어. 붙었어. 합격했어. 점수도 많이 모자라는데 합격했어. 여러분 이거 거의 신문에 날 일이지. 신문에 났어. 그래서 신문에 났어. 신문에 났어. 신문에 나고 얘네 엄마가 출판사 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출판사 쪽에 연락했더니 출판사 쪽에서 너무 재밌는 주제잖아. 책도 써달라 그래가지고 얘가 책도 썼어. 그 나한테 사인해가지고 줬어. 나 죄수 없다 이러고 내가 받았어. 그래서 나한테 사인을 탁 야 그러고서 고맙다 이러고 내가 봐. 근데 그 책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뭐 한 반 정도는 뭐 학원 얘기야. 그냥 뭐 어느 학원이 어쩌고저쩌고 뭐 학원에서 뭐 이렇게 뭐 스폰서를 좀 받았는지 이 학원 어쩌고 뭐 학원 얘기밖에 주제 쓸 얘기가 없었는지 학원 얘기 연락에 써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반이 뭐 자기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읽어보면 그냥 다 뻔한 얘기인데 이제 핵심은 이거야. 내가 보니까 그 책을 이렇게 쭉 나도 읽어보고 아 요게 중요했어. 봐봐. 얘 말이 이거야. 그래 공부 방법이다 뭐다 나 모르고 하여튼 열심히 했다. 3월에 잘 볼 줄 알았는데 못 봐서 되게 힘들었다.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열심히 했다. 6월엔 자기가 그래도 한번 좀 잘 볼 줄 알았는데 아 점수 변화가 없어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대. 너무 좌절스러웠대. 근데 어떻게 해야지. 버티면서 미친 듯이 했대. 이 여름방학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. 그런데 9월 달에 돼서 갑자기 포텐이 팡 터지면서 점수가 한번 탁 올랐더니 너무 재밌더라. 이 버티는 이 기간이 진짜 힘들었다 이거야.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정말 밤새도록 했더니 한번 더 올랐다 뭐 이 얘기인데.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한 애들을 보면 못 버틴다는 거야. 뭘 좀 하다가 아닌가 봐요. 뭐 좀 하다가 이건 아닌가 봐. 이랬다가 저랬다가. 너무들 이랬다 저랬다 하더래. 그 말만 많고. 근데 성적은 정말 갑자기 오른다는 그 믿음 갖고 자기가 미친 듯이 버티면서 열심히 했어요. 이게 결국에 핵심이야.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까지나 점수를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하늘이 도와서 서울대 경영이 그해 운이 좋게 커트라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합격까지 했습니다. 라고 나오더라고. 한 2, 3년 전인가 보니까 TV에도 한번 자기가 나오대. 무슨 어디 무슨 방송 프로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에서 얘기도 한번 하더라. 여러분, 잘 될 거야. 알았어? 점수 갑자기 올라. 알겠어? 갑자기 올라. 그걸 믿어. 그
그걸 믿고 열심히 해. 아, 왜 안 오르지? 왜 안 되지? 하면서 고민하고 상담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풀어. 알겠어? 하나라도 더 풀어. 더 풀고 밀어붙이면서 열심히 하는 거야. 알겠니? 오케이? 그러면 반드시 이거 이상으로 여러분 더 잘 될 거야. 알겠죠? 오케이? 그래서 여러분 성적은 갑자기 오르니까 그거 믿고 한번 열심히 좀 나갔으면 좋겠고. 오.